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근데 생각보다 평소에 그림을 안 그립니다. 그래서 이참에 새로운 걸 한번 배워보고자 자기 개발을 하면서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학원을 다니는 것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확실히 학원을 다니면 좋긴 하겠지만 요즘에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방식이 있을까 많이 알아보니까 웹 앱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클래스 101이라는 플랫폼에서 한번 배워볼까 지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클래스 101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만한 그런 유명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내가 가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클래스 101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일단 카테고리가 굉장히 긴데요. 언어부터 그림, 그림이 특화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림만 보더라도 드로잉에 들어가 보면 펜, 연필, 마카, 색연필, 수채화, 오일 파스텔 등등, 그리고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일러스트, 컨셉아트, 캐릭터 드로잉, 인물 드로잉, 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배우면 좀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썸네일들, 그림들이 보이고 있어요. 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사실 하나만 배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번에 런칭하게 된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구독 서비스가 런칭하게 됐습니다. 자,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왔을 때 일단 클래스 101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여기 다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우측 상단에 클래스 101 플러스 구독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14일 무료 체험부터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 시작하기 하면 당연히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구독하기를 시작했더니 무료 체험 중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2주 동안 무료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동안에 제가 원하는 강의는 다 들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지금 원래 그렸던 스타일이 아닌 전혀 다른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밌는 그런 그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그림은 제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매력 있는 그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선택해서 배워볼 건데, 이모티콘 자체가 사실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는 게 저한테는 더 득이 될 것 같은 게, 일단 저한테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아이패드를 좀 활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무료 체험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제 생각이 들어가 보면 바로 첫 미션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작가 이랑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기존의 클래스 101 서비스는 하나의 클래스당 20만원 정도씩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면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클래스 101 플러스 구독 서비스는 어떠한 강의를 다 들어도 월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클래스하고 이어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에 대해서 배웠다, 그리고 더불어서 창업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은 내 요리에 대해서 창업까지도 연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저는 지금 유랑 작가님의 이모티콘 제작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평상시 이런 그림을 자주 그려본 편은 아니라서 굉장히 참신했고 특이했고 재밌었어요. 원래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을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 잘 쓰던 것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걸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같은 그림을 배우더라도 새로운 작가님한테 새로운 방법을 배운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모티콘도 좋지만 이쪽 이렇게 캐릭터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굿즈 같은 걸 배워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배우는 중이지만 굿즈 가르치시는 분을 검색해봤어요. 굿즈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이패드가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시작하는 귀여운 굿즈 만들기 아주 좋습니다. 썸네일만 봐도 굉장히 매력있는 그림이 많기 때문에 골라서 배우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동동 작가님이라는 굿즈 제작하시는 작가님의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매력있으신데 아이패드만으로 이모티콘부터 굿즈까지 이렇게 제작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즈라는 게 내 그림이 들어간 상품이거든요. 나만의 그림으로 상품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매력있어 보이고 정말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나중에 진짜 일로 연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섬세하신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게 이 클래스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실무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알려준다는 게 너무나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모티콘과 굿즈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제가 안 해봤던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참신하고 새롭게 느껴졌어요. 워낙에 대단하신 작가님들이다 보니까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직은 배우는 중이라서 좀 더 열심히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내가 아예 모르는 분야도 다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구독 서비스가 경험이 확장이 되고 동시에 향후에 내 영역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 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실무적인 부분까지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클래스 101 구독 서비스를 잘 활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면서 많이 느낀 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배워보기보다는 이왕이면은 연계해서 배울 수 있는 거리를 배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내가 인물 드로잉을 연필로 그리는 거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디지털 인물 드로잉까지 같이 이어서 배우면은 더욱 큰 효과를 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인물 드로잉에 더 그래서 인체 드로잉까지 배웠다 라고 하면 인체 드로잉을 많이 활용이 되는 웹툰이나 컨셉 아트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럼 그거를 연계해서 같이 패키지처럼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여행 드로잉, 펜 드로잉 이런 걸 배웠다고 하면은 디지털로 배경 일러스트를 그리는 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원래 배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사람이거든요. 거의 직접 부딪혀가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제 역량을 키우는 타입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모든 것들은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왔고 배우는 거가 사실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취미 겸 자기 개발로서 이렇게 클래스 101에서 그림을 배워봤는데요. 좋아하는 작가님의 그림을 배울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덕분에 좋은 경험을 쌓게 된 것 같아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특히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부담이 덜하잖아요. 저도 제가 잘하는 걸 이참에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또 영상 강의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배우고 싶은 게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 서비스, 이 영상도 구독 서비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